자, 백승희 씨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아, 불륜의 유혹 저는 있었습니다. 어? 아, 있었어요. 예. 저는 이제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천하장사 와 인기 진짜 캣. 와, 캣이었죠. 얼마나 유혹이 네. 많았겠어요. 예, 예. 제 결혼하기 이제 전인데 이제 제가 이제 씨름했을 때 좀 조금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이 좋았죠. 예. 어느 한 날 팬 한 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아, 전화.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어요? 직접 어떻게 번호를 따가지고 전화 온 거예요. 아, 근데 목소리가 너무 이쁜 거예요. 목소리가. 네, 성우인가 보다.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게 진짜 반전이에요. 반전. 반전. 네. 반전. 네. 자, 그래 전화 받았는데. 전화 받았는데? 아, 안녕하세요, 백승희 씨. 아, 너무 팬입니다. 꼭 얼굴 한번 봐야 된대요. 그리고 나하고 결혼을 해야 된대. 어? 어. 네. 아, 전화로 다짜고짜 결혼까지 얘기해. 결혼까지 다 했어요. 그리고 근데 아니, 전화 통화 시간 얼마나 됐어요? 얼마큼 했어요? 통화하면은 기본 한 2, 30분씩 했어요. 아, 그리고 결혼 얘기까지 나왔고. 예, 그리고 나서 와. 통화를 한 10번 정도 넘게 했거든요. 지속적으로. 통화만? 2, 30분씩 계속. 예, 계속. 네네. 그리고 목소리가 너무 이쁘시니까, 네. 아, 이번에 내가 한번 만나고 싶다. 실제로. 끌리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목소리 너무 예쁘니까 궁금해지면서 네네. 그 뭐 열 번씩이나 통화할 정도면. 그렇죠. 또 얼굴이 또 어떻게 생겼는가도 궁금하고. 궁금하죠. 그리고 나서. 아. 통화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통화로 정이 쌓아진 거예요. 이야, 그럴 수가 있군요. 네, 네. 그래가지고 만나게 된 거예요. 만나게 됐. 이야, 어디서 만났어요? 저는 이제 대구에 이제 씨름단이 있었고 네. 그분은 서울이었어요. 서울. 그러면 그래갖고 동대구역으로 기차 타고 온대요. 그분이 기차 타고 온 거예요? 온 거예요. 동대구역으로? 와, 온 거예요. 기대를 하면서 전화를 제가 했어요. 근데 전화하기 전에 딱 그 대구역 앞에 네. 어느 몸에 정말 잘 빠진 긴 생머리에 여자분이 딱 서 있는 거예요. 내 느낌 아, 우리 심수지 씨 같은 분이 있어. 네. 그렇죠. 아, 딱 서 있었어요. 딱 저런 스타일이었어요. 네, 네. 오, 저런 스타일. 스타일이 딱 서 있는데 네. 와, 와, 심장이 막 벌렁벌렁 하죠. 그렇죠. 심수지 씨니까 심장이. 아, 예. 역시 아 좋아요. 이거 좋아요. 그래서 네. 아 내가 와서 저분이 나하고 전화를 걸었어요. 네. 전화를 걸었어요. 받는 거야. 멀리서 받는 거야. 그 촉이 빠르네. 네. 촉이 온 거야. 이제. 와. 우와. 이게 옆모습만 봤는데 너무 괜찮은 옆모습이. 거예요. 옆모습이. 와, 그래도 그래. 남자들은 또 이걸 좀 보잖아요. 얼굴을. 궁금하잖아요. 아무래도. 정면이 궁금하잖아요. 궁금하죠. 그럼 옆으로 딱 서 있었는데 전화를 받았다. 시동 치고 전화 받길래 앞으로 갔어요. 시동을 차 안에서. 차 안에서. 아. 차 안에서 보았어요. 아마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러니까 와. 차가 저쪽 간 거예요. 차가 네, 앞으로 지나갔어요. 일부러 창문 안 열고 얼굴 보려고. 얼굴 보려고. 아, 그러니까 얼굴부터 확인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나기 전에 그렇죠. 정확하게 그렇죠. 야 진짜 치사하다. 와, 그 와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화로 정이 쌓였잖아 이미. 동대구까지 왔잖아. 동대구까지. 옆모습 이쁘다는 것밖에 확인했어요. 옆모습이 심수진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정면은 아직 모르겠다. 그렇죠. 라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차를 몰고 앞으로 갔죠. 앞으로 갔어요. 자, 갔어요. 얼굴만 씹고 그대로 지나가보고. 지나갔어, 진짜. 정말 이 느낌이 뭐냐면 여러분들. 와. 그 정면 돌아갔는데 얼굴이 이뻤으면 제가 브레이크 잡았습니다. 끼익! 하고 빨리 타세요! 여기야! 빨리 타세요 했거든요? 나 그대로 집에 갔잖아요. 아, 진짜 거짓말. 이거 진짜예요. 우리 여성분들이 저한테 조금 이렇게 심한 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 그대로 갔어요. 그리고 전화를 했어요, 제가. 네. 어린 마음에. 전화했어요. 그때 몇 살이었어요? 제가 그때 19살이었습니다. 아~ 미성년자 아~ 연상이었어요, 연상이었어요. 미성년자 겨우 벼선할 때? 예, 예. 자, 연상이었어요. 전화해서. 아, 누님 죄송한데 제가 갑자기 약속이 생겨버렸고 아~ 자리 못 나가겠다. 그러고 나서 저는 그분하고 통화 끊어버렸어요. 전화로 진짜로. 그리고 그분은 다시 서울 올라가고. 네. 그러고 나서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은 뭐냐면 그 전화상으로도 불륜이 된다 이거예요. 전화상으로. 전화상으로도 이게 불륜 느낌이 되니까 사람이 마음이 가더라니까요. 근데 그 불륜은 아니잖아요. 총각이었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기 전인 건데. 그분도 처녀였을 거고요. 아마 결혼을 했을 수도 있었어요. 내가 내 느낌에는. 한 6년 연상이었거든요. 내가 그때 통화했을 때. 근데 뭐 그럼 19, 6년, 25인데 뭐 결혼 안 할 수도 있죠. 그렇죠. 이제 했을 줄 알죠. 아니면 35인데 소개했든가.